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주 풀입니다. 신청년의 정유월의 모일의 임술시에 태어난 64세 남자 사주에. 자, 모일주. 내가 정신 차리려고 남자라고 해봤어요. 지금 밥 먹고 나서 식곤증이 있어서 내가 남자라고 또 그렇게 들으면 이제 다 잠자고 있는 저기 선생님, 거지. 예. 제가 그거 드렸는데요. 네. 이는 어쩐다고? 그냥 예, 집안에 그냥 계속 살림을 했던 사람이에요. 무오일주. 제가 아까 그 직장 생활 했다 그랬는데 그거 수정합니다. 뭐가? 직장생활 안 하고 집에서 살림만 하는데요. 아, 직장사하고 살림만 하는 여자라고? 네, 그것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살림만 하는 여자? 예. 일단, 그래도 뭐 일주일 할 일을 찾아야지. 이 사주에서. 집에서 살림만 여자라고 볼 수는 없지, 일단은. 뭐, 항상 못해. 할 일이 못해. 나무를 물론 이제 심습니다. 격국에서 보면 6월의 무토가 경신인데 신금 나갔잖아. 토금 상관이잖아. 토금 상관이니까 머리는 좋겠죠. 머리는 좋다. 격국에서 토금 상관격이. 토금 상관격 사실 좋은 격은 아닌 게요. 왜냐면 토생 금은 금극목에 생명을 죽이기 때문에. 여기는 목이 없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 묘가다든지 여기에 을목이 있으면 생명을 죽이잖아요. 초생금 토금 상관계 그렇게 좋은 격은 아닌데 머리는 좋지만 항상 토는 움직이지 않는 정지의 신이기 때문에 토를 움직이게 해야 돼. 그러려면은 목이나 금의 상태를 봐야겠죠. 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목이 없으니까 목은 관이죠. 관으로 갈 수가 없는. 관 조직 생활하기는 힘든 사주다. 관성이 없기 때문에, 목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금캐로 가는 사주잖아요. 근데 요 중에서 신금남께 토금 상관이니까 신금캐는 사주. 신금캐는 사주인데, 태어나서 학교 졸업해서 결혼해서 지금까지 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은 안 되는 거잖아. 현실적으로. 일단 신금캐로 봤을 때 신축이 나 일터가 되는 거야. 신축이 신금은 물론 이제 축에다 근을 걸겠지만 큰 조직은 아니야. 그래서 신축이라는 조직에서 나가 일을 한다고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금캐는 사주잖아요. 금캐는 사주는 뭐가 돈이에요? 수가 돈이에요. 수가 어디 갔어? 축 중에 재수하고 임수인데 임수가 돈이 될까? 자, 혈자축은 괜찮아요. 이 재정운을 타니까. 근데 계속 집에서 놀았다면 별 의미가 없어. 아까 가정주부로 살았다 그러는데, 아마 이때는 뭐, 이때부터 뭐 가정주부라고는 볼수 없잖아. 25세. 일단은, 자축 되니까 돈 벌고 살았는데, 임묘지는 봄이야. 봄이 오면 관대운을 탔는데, 집에서 있으면 의미가 없어. 관이 뭐예요? 손님이잖아. 일이고. 그래서, 만일에 내가 자영업을 하든 무엇을 했다면 임묘 대운에는 손님이 많다고 볼 수가 있지. 관대운을 탔으니까. 자, 초생금, 금생수로 가는데, 그렇게 놓고, 일간 할 일을 찾아놓고, 개운에서 언제 돈을 벌 것인가? 회자축에 돈 번다. 어찌됐든 내가 일을 안 하더라도 회자축은 돈이 재산이 늘어나잖아요. 누구 때문에 늘어나든지 간에 돈이 늘어나고 임묘지는 내가 뭔가를 일을 한다면은 손님이 많고 일복이 있고 괜찮은데 지금은 놀고 있다면 별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놓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임수는 허수죠. 저수지도 되고 허수도 돼요. 허수 무는 오가 불이죠. 화라산이야 화라산. 화라산. 큰 산,
한 산이라고 그러고 양인을 깔았죠. 오중에 병기정이 있는데 양인에서 뭐가 나갔어요? 정화가 나고 인성이 양인인 거야. 이 사람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체력이 공부를 한다고도 볼수 있는데, 야 술시야. 술시의 정화는 뭐래? 네. 밤이죠. 밤. 밤의 신금은 별이에요. 큰 산에 호수가 있고 달과 별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어. 그러면은 인물이 좋잖아요. 달밤에 큰 산에서 달도 보고 별도 보면은 날씨가 굉장히 맑은 상태거든. 그러면 인물이 좋다고도 보는데, 또 이렇게 동안 항상 나눠서 봐. 천간은 천간대로도 보고 연월 따로 보라는 얘기야. 연월 따로 보고 일시대로도 보고 주기가 다르다 그랬죠. 연월로 보니까 정화 하나 있는데, 물론 정화가 6월에 태어나면 생제를 깔고 있죠. 생제를 깔고 있으니까 정화는 육친으로 누구? 화생토니까 엄마잖아. 엄마. 엄마는 정신력이 굉장히 강한 거야. 굉장히 건강하거든. 문창성 깔고 있고, 생제를 깔고 있고, 문창성 투출이니까 옛날 사람이라 공부했다면 학교 선생님도 할수 있는 이 정도 머리가 좋은 분. 문창성도 되고, 청와 입장에서는 천일균도 되고. 근데 이렇게만, 여기는 신축의 아버지인데, 유축 금국에다 신금이 간게 금도 하식일 가죠. 금도 하식으로 정화가 꺼질까? 얘 생지를 깔고 있기 때문에 정신력이 강해서 꺼지지 않는 거야. 정화 유월증들은 꺼지지 않는 하루뿐이야. 정신이 굉장한 게. 그래서 원래 정화일관들 6월에 태어나면 부자들이 많은 거야.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생지를 깔고 있고, 정신력이 강하고, 금당 하식이라고도 꺼지지 않으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정화 입장에서는 제다 신약이야. 엄마 입장에서 보면. 엄마 입장에서 전부 금이잖아.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근데 옛날 사람 64세 엄마는 뭐80 넘었겠잖아. 그런 사람들이 사보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래도 정화는 꺼지지 않아. 그런 땐 아버지 자리에 엄마가 있잖아요. 갖고는 누가 잡고 있어? 엄마가 잡고 있어. 자, 신축 아버지는 금이 강하잖아요. 금생수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정화가 화극금 화극금 하고 있죠. 아버지는 성격이 좀 예민하지. 이렇게 예민하고, 금생수를 해야 되니까 역마선 굉장히 강하고, 풀기 잘하고, 그런 형상인데, 자. 또 정화는 촛불도 돼. 촛불. 신금은 촛대죠. 금이죠. 황금이잖아. 황금 촛대에 촛불 켜놓고, 촛대에 촛불 켜놨으니까 기도사주잖아. 부모는 특히 엄마는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야. 예를 들어서 애가 유하고 오화가 바꿔졌다고 한다면은 추고 기문이면 무속인이 될 수도 있지. 기문 관사 걸려 있을 때 축오 추고 기문이 가장 신발이 세다겠죠. 자, 그렇게도 보고 또 이렇게도 놓고 보니까 임수가 오술 화국의 무토에 토국수를 타먹고 있는데 임수가 강해요, 약해요? 약해져. 그러니까 산정호수가 돼야 안 돼. 그래서 큰 산이 화라산이야. 화산 위에 호수가 바짝 말라있어. 뭐가 연상이 돼? 뭐가 연상이 돼? 한라산 백록담이잖아. 한라산 백록담이야. 한라산 백록담이잖아. 물을 적수 오건댔잖아. 바짝 말라있잖아. 그러니까 백록담에 백록담에 별이 떠 있고 달이 떠 있고 이런 모습이야. 술 임수는 바짝 말랐어. 여자 사주잖아. 수가 말랐어. 수가 말라면 어떻게 돼? 호르몬이 말랐어. 성 기능이 약해. 여자 수가 말라버려. 성 기능이 굉장히 약해. 남자 같으면 전립선은 문제가 없는데 이를테면 인대운에 인호술 화국에 정화 떴잖아요. 이때는 뭐예요? 가을에 산에 불이 나버렸잖아. 불이 나면 위염증으로 가니까 화수의 청화, 위염증 말랐죠. 그러면 이 인대운에 확인해 보면 알 수도 있겠지만은 인호수 화국의 청화에서
무토가 완전히 큰 산이 불바다가 됐어. 그러면 이 염, 임수, 방광염 이런 쪽에 아마 시달리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봐. 이민 때문에. 현재는 개미도운 말이죠. 개미도운은 월조, 천극지축우니까 환경이 큰 변화인데 집에 있는 사람 변화가 없어. 변화가 없는데 이를테면 갑대운이 오면은 나 여자 갑대운이면 사회 활동할 수 있어. 지금까지는 집에서 가정주부로 놀았다더라도 개묘대운에 와서 뭔가 하고 싶어서 갑대운에는 사회 활동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특징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유축 반합 있고 오술 반합 있잖아요. 유축은 스트레스 극일하겠죠. 스트레스 많이 받다. 평생도 하는 일 때문에 항상 일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여기는 사유축 금운동을 했죠. 오술은 화운동이죠. 내 일생의 운동은 두 가지뿐이 없잖아. 금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일생에 큰 변화가 없어. 인생에 큰 변화가 없는 사람. 자, 그러고 나서 또 특징을 찾아볼 필요는 있어. 초생금. 나의 말과 행동은 유금이에요. 유는 가을의 설이에요. 가을의 설이니까 추상이라 그래. 말이 굉장히 추상이야. 추상이니까 굉장히 싸늘하겠죠. 또 유가 도와도 되죠. 도와니까 부드럽게 되고 좋게도 말하지만 때로는 아주 추상이고. 또 술토가 있으면 어쩐다겠어요. 마음이 따뜻하다. 따뜻해서 사기 잘 당한다. 전생업이다. 전생업장 소멸하고 가거라. 술 중에 신금이 정화에 녹아 죽을 때 폐로 간다. 폐렴으로 간다. 그리고 술이란 글자는 화고지점. 화가 묘지에 들어가. 그래 나이 들어서 백내장이 올 확률이 높다. 이런. 그리고 또 운실을 보자. 운실을 보니까 무술 개강이죠. 여기서도 조금 상관이니까 똑똑하고 총명인데 운시도 개강이면 굉장히 똑똑해요. 똑똑한데 연간이 상관이죠. 상관이면 관을 치고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가난한 집 태생이야. 운시도 개강이죠. 운시 개강도 되게 가난한 집 태생이 많아. 두 가지가 일치할 때는 써먹어도 돼. 가난한 집 태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술토가 있으면 여자는 무조건 돈안 떨어진다. 평생 항상 주머니에 쓸돈이 있다. 돈안 떨어진다. 근데 운시 술토는 12지 신살로 뭐예요? 반한살이. 반한살이죠? 반한살이죠. 운시 반한살은 어때요? 운시 반한살. 아니, 운시 배경 빨리. 반한살은 폐경기가 빨리 와. 폐경기 빨리. 여기다가 임수 말랐잖아요. 그게 거의 확률적으로 맞잖아요. 임수 호르몬 말라버렸죠. 네, 폐경기. 또 여자는 수가 없으면은 항상 그 말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어렵죠. 그래서 등면은 있어. 개묘대운인데 현재 환경 큰 변화를 겪으면서 갑진대운에 사회활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 그리고 목이 없어. 목이 없으면 관성이 없어. 관성이 없어. 직장이 없다. 남편이 없다가 아니라 간섭받기 싫어한다. 오중에 병기적인 게 정화가 나갔으니까 정유가 남편인데, 물론 이제 또 빨리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잖아. 일단 정유는 무창상 깔았으니까 남편이 똑똑한데. 남편이 똑똑해. 그럼 모토가 신금 캐면 어쩐다겠어요, 이제. 자존심 강하다겠죠. 투기성 있고 자존심 안 돼. 멀리 떨어졌지만 정화를 보면은 술시에 큰 산에서 정화 촛불 켜고 기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가서 기도하냐 그 말이야. 촛불 켜놓고 가정에 우환이 많고 근심 걱정이 많고 하는 일안 풀리고 이런 모습도 된다 그랬죠. 그리고 정화는 엄마잖아. 엄마가 술시에 큰 산에 가서 큰 산에 가면은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다겠죠. 그래서 정화는 엄마는 밤에 나가질 않아. 딱해 떨어지면 엄마는 밖에 나가질 않아.
현재 개묘도인데 이렇다면 작년 같으면 개묘년인데 작년에 대운하고 세운하고 복음됐죠. 그러면 계점효 계점이다. 묘유충을 했죠. 여기서 또 묘유충 했잖아. 살축의 묘가 뭘까? 12지지살. 제살이죠? 원래 제살은 자유묘가 제살인데, 자유묘 제살을, 월지를 충고할 때는 집을 떠나는 경우가 있는데, 제살이니까 제살이 속살이라고 그래. 그렇죠? 그래서, 교도소 갈 일이 있다 그러는데, 여자도 무슨 교도소 가겠어? 집안에 가정주부로 있었는데, 이를테면 활동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제사를 충고를 했으니까, 황정에서 이미 예고를 해줬는데, 운에서 처벌을 해오고, 복음됐으니까, 사회활동은 갈 확률이 높지. 근데 뭐, 가정주부가 뭐, 감옥에 갈 일이 없지. 그러나 논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논리로는, 괴면원에, 좀 경찰서에 불려달 일이 많이 있었는데, 집에 있으면서 갔을 리는 없다, 상황적으로. 일단 이 사주 올려준 선생님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말씀 좀 해보세요.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네. 예, 아, 들리죠? 예. 네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말씀을 이 상황에 대해서 사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이제 그 기준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토금상관이라 그래서 머리가 좋다 그랬는데 머리가 매우 좋죠. 매우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활화산이라 폭발력도 매우 강합니다. 매우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따뜻하고, 그런데 말은 수상 같은 말도 수상 같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그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우 똑똑해요. 현명하고, 예, 그런 부분도 맞고요. 인물은 어떨까요? 좋죠. 예. 천간만 보는, 천간만 놓고 보면 아까 내가 좋은데, 네. 지식까지 놓고 보니까 좀 상반이 돼서 물어본 거예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자존심, 무토가 신금을 캐서 자존심이 강하다. 아, 매우 강하죠. 네. 매우 강하고. 이제, 관이 없다. 간섭받기 싫다. 예, 그거 맞고요. 간섭받기 싫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 부모님 아까하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이제, 어머니가 경제 활동을 하셨고, 장사를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는 그냥 이제, 뭐 경제 활동을 못 하셔가지고, 이제 엄마가 주도권을 쥐고 이제 그런 상황인 거 맞아요. 예. 그리고 어머니께서 매우 똑똑하시고, 정신력이 매우 강하시고, 그런 부분이 맞고요. 아, 그럼 뭐 엄마가, 사인, 그 네. 어머니가 일을 했다는 얘기죠? 예, 장사를 해가지고 애들 다 아, 키웠어요. 경제활동. 네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자녀들이 아주 많아요. 한 7명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내가 낳은 자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재혼해서 데려온 아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재혼해서 낳은 아이도 있고, 뭐 이렇게 한 3뿌리가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매우 잘 키우고, 자상하고, 그러면서 매우 정신력이 강하고, 어쨌거나 장사해가지고 다 키우고. 근데 이제 아버지는 경제활동을 못했기 아, 때문에, 엄마가, 네네. 엄마가. 예, 집안의 주도권을 잡고 있고, 아버지는 똑똑하기는 하되 경제력이 없으니까 매우 좀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뭐 성격이 좀 그런, 아버지가 예민했을까? 좀 똑똑하고 예민하고 항상 이제 좀 이렇게 눌려 있으니까 아마, 좀 그런 거는 있을 거예요, 아마. 엄마, 그 아버지가 좀, 저 역마성은 좀 강했을까요? 그런 부분이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제,
동네 사람들이 항상 도움을 받으러 오면 그걸 해결해주고 똑똑하니까 뭐 그래서 이제 많이 다니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남 좋은 일 많이 하고 다녔네. 네네네네. 베풀기 좋다고. 어머니가 재혼했다는 뜻입니까? 내 엄마도 재혼이고 아버지도 아, 부모가 재혼했다고? 예 아마 엄마가 재혼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도 재혼이고 예 맞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자녀들을 데리고 오고 또두분 사이에서 놓은 자녀도 있고 그래서 그럼 자녀가 많네. 네네 총 7명 예예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남편은 이제 정년 퇴직을 잘 했어요 여기는 아, 그게 이분의 남편 정년퇴직이에요? 네네네네 맞습니다 결혼을 몇 예예 살에 했을까요? 서른 전에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스물여덟이나 이렇게 됐을 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정유관, 요거 중에 정유관 나왔으니까 정유관 남편이야. 남편이고, 네. 또 남편 입장에서는 정유가 장모도 되잖아요. 예. 네. 네, 그러면 같은 주를 이루죠? 그러면 좀, 장모가 잘해주는데? 예, 네, 그렇죠. 여기가 이제 뭐 제사도 이 딸이 모시고 했으니까, 이 집에서. 그냥 그저 장인보다도 장모 사랑이 크지 이렇게 되면 같은 주를 이루니까. 네네네. 네, 맞습니다. 옛날 시골 사이가 오면 쌈딱 잡아주는 그런 관계야. 네. 그리고 작년이 계면년, 보금이잖아요? 그래서 예. 작년에는 좀 우환이 좀 제법 있었어요. 아, 위암. 아, 우환. 그러니까 이제 저기 우한, 병원에 우한. 갈 일도, 병원도 갖고 뭐 이렇게 좀 몸이 이렇게 다쳐가지고, 몸 다쳐서 갈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형제 간에 조금 뭐 이렇게 좀 불안하 이런 것도 조금 있었고, 어쨌거나 작년이 전체적으로 봐서 제일 안 좋았던 때인 것 같기도 아, 해요. 그래? 하여튼 대원하고 세원하고 복음되면 계점 효업이라 해서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네. 그래서 월급쟁이 같으면은 퇴직도 하고 그래요. 이런 운에 네. 퇴직도.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알바식으로 좀 다니기는 해요. 아, 작년부터? 네, 식당에 몇 시간씩. 작년, 그래도 재작년인가 한, 경제하고 합을 했으니까 어떤 직장도 다녔다고 볼수 있겠네. 네, 이제 그 알바로 한 2년 정도 됐는지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남편이 정년 퇴직하고 이제 연금이 뭐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뭐 그거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두 부부 간에는 이제 퇴직을 하면서 이제 그런 스트레스가 좀 많아요 갈등이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좀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뭐 그러하고 뭐 따뜻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폐렴 이제 뭐 우리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여기 이제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자녀는 어떻게 돼요? 자 이제 둘입니다. 둘. 어떻게 해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들 하나, 아니, 아들 딸. 아들딸. 이민 대운 아까 인호수 화국에 정화돼서 불란산이라고 했는데 이때 건강에 문제 없었을까요? 언제쯤 말씀하세요? 45 이민대운의 인호수를 화국에 45세요? 네, 뭐, 45세 이민대운에 뭐, 그것까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인호수 화국에 정화 뜨면 무토가 불란산이 되고 임수는 바짝 말라버리니까 심장, 방광, 자궁 염증이거든 그 다음 무토도 염증이 시다니까 위염 신금은 괜찮아요. 강하니까. 아마 이게 이제 이 부부 궁은 좀 어떻습니까? 네? 부부 사이 궁 이런 건좀 어떨까요? 앞으로 또 부부 사원이는 뭐 괜찮은데? 여기서 정유가 남편이잖아요. 네.
대운 지나서 하국을 지났으니까 큰 문제 없다고 보는데. 아, 그래요? 네. 근데 아까 술이 운시가 술이 반한살이라고 해서 폐경이 빨리 온다 그러는데 그건 확인이 될수 있을까? 확인 가능해요? 그뭐 물어봐야 될 텐데 이거는. 그러게 여자한테 네. 물어보기도 그렇잖아요. 아, 아니 뭐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럼 제가 문자로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무토 여자 무토 일간들이 신금을 쓸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부부관계 어렵거든요. 거기다 운시 반환살인데 임수 적소군데 있어. 나는 그 부부관계 잠자리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죠. 하여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확인되려나? 나무 네네. 가정사인데. 뭐 요령껏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것도 공부 차원에서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평소에 돈안 떨어져요? 예, 뭐 돈은 있어요. 뭐 크게는 이렇게 아니, 그참 어렸을 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을까요? 뭐 그렇게 부유하진 않았습니다, 거기가. 왜냐면 연간의 상관에다가 운시도 개강이야. 그게 두 개가 겹치면은 거의가 가난한 집 태생이라고 봐야 돼. 이제 장사해서 자녀 아들을 키워야 했으니까. 저 자, 질문 여기에 대해서 있습니다. 질문. 저 질문 있습니다. 예. 네. 혹시 그 아버지께서는 폐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가셨는지 알수 있을까요? 아마 고등학교 졸업 뭐 이렇게 무렵쯤이 아닐까 싶거든요. 무술대운이네, 그럼? 아마 그런 종 예, 아니다 기회비는 아니 좀더좀더 초등학교. 지나 아좀더 가는 것 같아요. 좀 더. 아니, 그게 고등학교? 아니고, 아니, 결혼을 아마 할 무렵이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예, 28이나 뭐, 이런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병자 대운 세운에서 병 왔댔을 때. 한 30살, 28에서 30전후? 30전후? 병자 대운에 병원년이 올수 있나? 병원년. 크고 기면. 아니면은 어찌됐든 병 왔댔을 때. 한 30살 전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질문 있을까요? 나는 대운도 계묘 재살 대운에다가 작년에 계묘년 재살 세운에다가 대운에서 묘유층을 내줬어. 세운에서 묘유층을 내줬어. 그다음에 대운 세운 복음이야. 그래서 나는 경찰서도 모두 불려 다니실까 해봤는 생각했는데 그건 전혀 아니네. 뭐 이제 구설수나 이런 게 있네. 사람은 좀 점잖게 보일까? 예. 뭐 굉장히 그 스마트하고 깔끔하고 그다음에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근데 이제 경우에 안 맞으면 활화산이죠. 사람은 폭발력이 돼. 굉장히 점잖고 고건 예. 보고하게 보여. 보고 어제 얘기했죠? 보고한 선비 무토의 정화 밤에 큰 산이 다리 떼서 고요하게 비춰주잖아요. 정막하죠. 고요하죠. 이게 인생이잖아, 정인. 그럼 고관 선비 점잖하게 보여. 점잖게 보이고 어떤 선비 정신 느껴주고. 예, 맞습니다. 꼭 그거예요. 그렇잖아. 해 떨어진 술시에 큰 산에 다리 딱 떠서 있으니까 비춰주니까 보존력하고 고혹한 느낌 나잖아. 좀 외롭기도 하고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도 정화의 술토에 써서 눈물도 많아요. 감수성 풍부해요. 풍부해. 예. 남편은 저기 어디 회사 정도 어떤 직종 회사 다녔습니까? 이제 병원의 방사선과. 아, 병원 방사선과요? 예. 거기에서 이제 정년퇴직까지 했거든요. 예. 남편이 예. 병원에 근무했다고? 예, 방사선과. 방사선과 맞네. 정화, 신금. 정화에서 신금, 신축서, 신축소인 것 정화의 같죠? 신금이니까, 저 신금. 방사선 침이잖아, 신금. 침, 흰침살. 정화가 전기고, 전기에다가 흰침살. 침, 방사선. 정화를 뜸이라고도 해요. 뜸이라도. 근데 이 정화는 생기를 깔아서 이렇게 있으니까 정화로 오화가, 물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인오술 화국을 이를테면은, 음력이 사오미 가면은 정화가 강해지면 재가공도 되잖아요. 근데 너무 늦게 오네. 한 65세에 사오미를 타면은 남편이 사고할 수도 있잖아. 정화로 재가공하기 때문에. 남편도 저자 신약이지만은 저자 신약으로 보기는 어려워. 왜냐하면 생지를 깔고 있기 때문에. 생지를 깔고 있으면 정신력이 강하고 꺼지지 않는 하루 뿌리기 때문에 이 많은 죄를 감당을 해요. 그렇지? 정유라 해도 이 저자 신약으로 보기는 어려워. 남편이 돈 근데 좀 벌었어요? 이제 직장 생활만 했기 때문에 뭐 다른 투자 이런 걸못 했는데요. 돈, 돈, 돈이에요. 돈, 돈, 돈. 남편이? 네. 그럼 죄다 신약으로 봐야 되겠네. 예. 남편이. 남편분 띠가 어떻게 되나요? 60년 보자. 거기 잠깐만요. 거기가요, 무술연생이거든요? 연하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67세입니다. 67세. 예. 무술 이번에 남편? 경인, 예, 경인일주. 경인일중 무술연애? 무술연, 계묘월. 계묘월. 아니, 개해월, 경인일, 개미시. 여기 경에 재밌으시네. 경인월. 아, 무술, 개해, 경인, 개미. 예. 남편은 돈 벌고 싶은 생각만 가득한 사람. 돈 예. 제 여기 굉장히 강한 사람이네. 남편도 말 굉장히 잘하는데? 아유, 그럼요. 잘하죠. 아주. 말대로 뭐 아나운서 기질 있는데? 예. 말 아주 잘합니다. 잘하고, 이게 잘생겼는데, 이게, 백호라서 그런지, 경인, 권위, 이런 게 매우 강해서, 이제 퇴직 후에, 그 같은 업종으로 뭔가 가면, 몇 달을 버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허던 일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원래 직장에 있을 때는 높은 지위였는데, 이제, 다른, 지금 퇴직하고 가면 조건도 안 좋고, 허드렛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뭐 보통 몇 개월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항상 나오게 되고, 지금은 이제 더 이상은 안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등이 좀더 심해요, 부부 간에. 남편이 땡사주 되지 않나요? 남편이. 그런가요? 네, 땡사주일 것 같은데요. 선생님? 예? 네? 남편이 땡사주 되지 않나요? 아, 아까 무술을, 그 개해를 무술로 사주에서? 막. 네. 아까 남편 사주에서? 무술년에 개해 월에. 무계약 돼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니야? 무계약되면 안 돼. 아. 경인에?
경인의 신우님. 개미라겠죠? 개미. 아, 개미였죠. 네. 그럼 땜사주가 안 되나요? 이거는 모토가 얘가 임수 같으면 땜사주, 무기 합 때문에 정재하고 화불해버렸기 때문에 땜사주로 보기는 힘들어. 그냥 세월의 슬프로 해수 장맛비 막는. 그치게 해준 거 이건. 세월의 장맛비를 모토가 그치게 해줬어. 세월에. 그러나면 홍구하나 부리잖아요. 예, 구름이 그렇죠. 금생수, 금생수 해주니까. 예, 이분은 아버지하고 인연이 좀 짧은데 그럴까요? 맞습니다. 예. 아버지의 인연이 좀 없다. 네네. 네, 선생님, 왜요? 아까 경오라겠죠? 경인. 경인이었나? 예, 경인 일주. 거기서 아버지가 어떻게 볼수 있죠? 여기서 아버지는 뭘로 봐? 개해 좀. 헤어잖아. 땜사주는 안 되고 좀 그러냐. 그러면 선생님, 응? 선생님? 네. 그러면 월주에 개해가 아니고, 만약에, 시주에 대해가 되고, 그러면은, 저기 뭐야, 땜사주가 될수 있나요? 월주에 개해가 아닐 때요. 네. 개가 뭐가 붙어 있지 않으면요. 월주가 개가 아니고 네. 시주가 개해면은 네네. 땜사주 그렇게 되나 이게 땜사주로 보기도 멀리서도 참 막아줄 수 있다고 선생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애매한데 아, 네. 보기는 항상 무토가 물이 많더라도 무기 화불하면 땜사주를 볼 수가 없어 정지하고 화불해 버렸기 때문에 막 그렇게 한참 땜을 건너뛰었어도 막아야 되나요? 되는데 무기 화불은 묶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럼 땜사주가 한 아니 줄을 건너뛰어도 그래요? 예? 주 하나를 건너뛰어서 떨어져 있어도 그런가요? 이를테면은 내가 개수가 네. 없어. 선생님 네. 이런 얘기죠? 네네. 가까이 있을 때? 만약에 거기가 경신이에요, 경신. 그래, 경신에 계유. 요. 계유. 그 다음에 계해. 시주가 또 계해. 그러면 땜사주 되나요? 개주. 계유, 계해. 이건 땜사주가 되냐 안 되냐? 네. 돼안 돼? 되는 것 같아요. 될것 같은데? 돼안돼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아, 왜? 왜안 되나요? 나는 이 사주 좀 된다고 보는데, 굉장히 돈 많을 것 같은데. 부자 사주 맞아요? 내 돈은 많아요. 난땜 사주로 돈을 막 봐. 쓰는데도 퇴직 후에 돈이 많이 나와요. 땜 사주로 봐야 돼. 무술 땜이, 이게 전부 돈다 물이라는 네. 그래서 무술이 하면 땜안 되잖아요. 무술이 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이건 땜사주야. 저도 땜돼 땜사주라고 안 돼. 봤거든요. 무진이면 땜돼안 돼. 안 안 되잖아. 되죠. 안 되잖아요. 무술이 네. 땜 되면 되는 거잖아요. 이 사주는 네. 땜 되지. 땜사주지 이거는. 직장 다니는 동안 돈을 많이 벌었는데 다 쓰고 돈이 없을 것 같았는데 퇴직하고 난 다음에 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이 사람은 여기저기서요. 집에 붙을 수가 없고, 남한테 굉장히
잘, 돈잘 쓰고 다니잖아요, 지금. 네. 돈잘 쓰고 다니죠? 네네. 술을 막, 모든 사람들 다술 사준대요. 집에 붙을 수가 없어. 붙을 수면 딱 우울증 그럼, 오죠. 물이 넘치니까. 그건 이거는 직장 요즘 다니면서 트렌드. 버는 돈을 전부 술값으로 다 쓰고 퇴직할 때 돈이 없었어요. 근데 퇴직하고 난 다음에 한 달에 한 5, 600씩 들어오더라고요. 이사주, 이 사람이요. 이 사주는 땜 사주도 되고 채용 뽑으면 네. 또 그럴 수 있어. 이 금이지만 지금 수로 갔잖아요. 수로 네. 갔잖아. 그러니까 수하고 뭐가 있어? 토분이 없잖아. 채용 네. 뽑으러 봐도 된다니까. 수로 일간을 보면 뭐야? 관이죠. 수로 네. 일간을 보면 재잖아요. 재관만 있는 사주, 이 재관. 이런 사람들은 인생 목표가 확실한 사람이에요. 삶의 목표가 확실한 사람이라고. 남한테 베풀기 잘하고 뭐 해도 허지부지한 사람 아니에요. 네. 아주 저 목표가, 인생 목표가 아주 확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직장 다니면서 얼마나 직원들 술을 많이 사줬는지 퇴직하고 나서 이제 여기저기서 도움을 받더라고요. 이렇게 차주 하다 보니까 계속 흘러갖고 여러 개가 나와버렸네. 이 사주는 이름을 붙이자마는 70, 해가 넘어간 태양이 서산 너머의 전진 백록담에 별과 달이 떠 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소금 상관으로 머리 좋고, 운시도 무술일로 머리 좋고. 근데 좀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볼수 있고, 술토 때문에 평생 주머니 돈안 떨어지고, 금이 있다면 여자로서 성기는 좀 약해요. 호르몬이 좀 약하다고 볼수 있고, 폐경기가 좀 빨리 오는 모습이고, 갑대운에 가서 사회 활동하겠다. 이게 문제고, 병은 폐렴으로 간다. 백내장도 있다. 이거 이 사주 답인 것 같아? 자, 이 정도면 좀 풀리지 않았어요? 또 질문 있을까요? 이분, 저기, 첫째가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아들입니다. 아들이니 딸이니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지금은. 남편 띠도 중요하지 않고. 이미 결혼해버렸는데 그게 왜죠? 그런데 나는 그런 학파들이 있더라고. 사주를 이렇게 풀었는데 안 맞아. 안 맞으니까 배우자 성씨가 뭐냐고 그래? 배우자 성씨가 뭐라 그랬더니 성씨가 안 맞아서 사주가 안 맞다는 거야. 그런 어거지가 어디가 있어? 그건 말이지, 말장난이지. 선생님, 지금 이제 갑진대운 이제 들어왔는데, 유가, 저기, 신금이나 유가 그 진대운에 임묘하는 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식상이 임묘하는 운이라, 격이 이제 묶여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자식이 이제 임묘해서 자식이 속을 썩이거나 아니면 이분이 이제 건강이 이제 좀 굉장히 좀 많이 안 좋아지거나, 그렇게 보여가지고 지금 신금이 임묘하는지 유금이 임묘하는지 그거 본다고 아들이냐 딸이냐 물어본 거였거든요. 근데, 신금이 진의 임묘가 된다고 해도 문제 없어요.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은, 묘 대운을 다 타요. 안 타는 경우가 없어. 일간도 타잖아, 묘 대운을. 그럼 죽을까? 안 죽는다니까. 근데, 이제, 임묘 대운이 오면 좀 답답하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답답하다. 왜? 묘란 것이, 이 묘는, 여기는 물론 여기는 묘지잖아요, 신금한테. 근데 또 묘지하고 고지하고 다르는데, 고지운에는 답답해. 묘지운에는 죽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묘지운이 온다고 다 죽냐, 그 말이야. 이게 죽을까? 신금 저렇게 강하는데? 안 죽어. 근데 옛날 책에는 언제 죽은다 그랬어요. 생략사주가 관살운에 죽고. 그렇잖아요.
또 어떤 운에 줘봐. 막 격국에서 나와 있잖아. 그거 실제로 맞는가 테스트를 해보라니까. 그 이론을 따르려고 하지 말고. 내가 풀어서 맞으면 내 걸수로 만들어서 쓰라고. 그때는 내 노하우가 되는 건데 안 주고요, 잘. 내가 가장 잘 맞는 게 합권에 주고. 우리가 많이 그동안에 테스트 해봤잖아. 합권에만 주고. 근데 이를테면은 축은 경금의 고지죠. 신금은 고지고 경금은 묘지, 고지를 다 쓴단 말이야. 신금의 묘지는 진이란 말이야, 진. 그럼 신금이 진에 죽을까? 안 죽어. 그게 잘안 맞아. 그런 운에 잘안 맞아. 그리고 또 뭐가 운에 진법 무민 되면 죽는다 그래요. 그렇죠? 진법 무민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식신이 명출인데 식신에 문제가 있을 때 식신이 묘고지에 들어도 죽는다고 그거 안 맞아. 해보라고 막안 맞아 그게. 격국에서 나온 이론. 난 그런 이론 잘안 써요. 단지 합동운에 잘 죽더라 합동운. 특히 이를테면 아까가 아버지도 신축이 아버지인데. 아까 경계와 대운에 돌아가셨다 했나? 그럼 틀림없이 병화 운이 있더라고. 병신합. 이렇다면 오가 있었으면 축 기문이라든지, 그러면 여기 자가서 자축합을 한다. 이럴 때 죽더라고. 이럴 때. 그래서 내가 병운이 있었냐, 세운에. 있겠죠, 병운이. 근데 한번 찾아봐. 병 지지에 뭐가 있었는지. 그런 운이 죽지 않았을까 봐. 그리고 아들, 딸도 보지 말라니까. 물어본 사람 없어. 지금은 사주 볼때 아들인지 딸인지 물어본 사람 없어. 돈이 되는 공부. 손님들이 요구하는 상 우리는 만족을 해야 되는데 손님들 아들, 딸 물어본 사람 없어. 배우자 성씨 물어본 사람 없어요. 지금 사주 보러 와서.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헛디잖아. 말띠하고는 안 맞다고 막 그렇게 묻기도 해. 추고 기문이라서. 그것과 그건 논리는 되냐고. 지금 사주 전체를 놓고 봐야지. 팔자를 다 놓고 봐야지. 이 갖고 볼것 같으면 공부할 게뭐 있어? 그렇잖아. 양띠 맞아? 충미충원 했는데? 아니잖아. 전체적인 사주 팔자 전체를 놓고 봐야지. 또 아들, 딸도 옛날 오조 공부도 해봤어. 오 중에서 병기정이 있잖아요. 토생 금이잖아. 금이니까 신축이잖아. 근데 뭐 양상딸인 음식딸이 막 있잖아. 양간이 상관이면 딸이고 식신이 맞으면 이런 게 있잖아요. 막 그렇게 여워봤어. 근데 그게 지금 뭐 의미가 없어. 하나도 낳고 둘 낳고 안난 사람도 두드러기는데 그게 뭐가 맞겠어. 또는 여자 같으면 여기 여자죠. 일지에서 투 출신을 보기도 해요. 병기정이 있는데, 토생, 금, 여기는 식상이 없잖아. 식상이 없는데, 예를 들면 병기정인데 정유가 나갔어. 정유가 나갔죠. 정유는 여기서 식상이잖아. 자식이잖아. 근데 여기는 남편이죠. 그럼 남편이 닮은 자식이니까 성도 남편을 써야 되잖아. 그래서 아들로도 보기도 해요. 보기도 한다고. 근데 여기가 유가 없어. 유가 없고 신축이야. 신축만 있으면은 딸 있겠죠. 남편이 아니니까. 왜? 왜 딸로 보냐? 내 몸에서 내 있기 때문에 엄마하고 같은 성을 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자로 본다 그 말이야. 그래서 정유가 아니고 유가 없고 신축이 있으면 딸이야. 셋다. 그렇게도 보는데 나도 그렇게도 테스트를 해보니까 한번 머리 아픈 짓이더라고. 그 아들이냐 딸이냐 물어본 사람도 없어. 근데 왜 내가 그 공부를 해야 돼? 머리 아프게. 그 시간에 딴 공부를 해야 되잖아. 손님들이 진짜 묻고 싶은 거. 진짜 묻고 싶은 거 뭐야? 돈 언제 버냐? 언제 버냐? 언제 증권에서 돈 버냐고?
승진, 남편 승진 언제 하냐고. 이거 물어보지, 무슨. 임트. 그렇지. 이런 경우에는 자식하고 떨어져 살아야 되겠죠. 임수리 자식으로도 되잖아. 근데 자식은 술집에서 무토 내놨던 옷을 하고 있잖아. 자식 입장에서는 엄마를 굉장히 챙겨주지. 자기 몸에서 빼줬잖아. 그런데 자식은 같이 살면 힘들잖아. 임수는 즉 말라가기 때문에. 근데 자식 입장에서 수가 많다면 상관이 없겠죠. 선생님, 이분이 좀 흰머리가 좀 났어요? 아, 저기 무호요, 무호일주. 예, 무호일주. 약간요, 약간. 약간이면은 좀 그러네. 왜냐면은 이 수가 지혜도 되지만은 지혜도 된 머리도 되거든요. 그 정도까지 심하게 난건 아니고요. 그렇네. 그래서 수가 금생수를 못 받으면은 흰머리가 나는데 임수가 금생수를 지금 받지 못하고 있어. 그럼 머리카락을 저 을로도 보는데 임수로도 본다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 금생수를 못 받으면 흰머리가 나. 아, 근데 이 금생수를 못 임수 받는다. 하나 있잖아요. 금생수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건데. 아까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다 그랬죠? 네. 근데 이제 임수는 자식 궁이잖아요. 자식 궁인데 임수를 하나로만 보니까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는 없잖아. 근데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만 있으면 임수리 맞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둘 중에 하나는 임수리다 그 말이에요. 아들들 둘 중에 하나는. 임수 걔가니까 똑똑하잖아. 무라는 관을 썼잖아, 양의 관. 그렇게 큰 조직에서 이른다고 보는 거죠. 굉장히 똑똑하고. 자식 하나는 굉장히 똑똑하고 큰 조직에서 이를까? 이게 똑똑하고, 그런데 아주 크진 않지만, 그, 뭐, 업종에서는, 업계에서는 좀큰 조직, 예. 그리고 이제 임술을 자식으로 보는데 임술 입장에서 보면 6월에 태어났잖아요. 임수가 6월이면 금술상청이라고 보니까 굉장히 선비정신이 강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선비정신이 강해요. 예. 이건 시간이 다 가버렸는데 이건 지워야 되겠네. 네, 감사합니다. 이것까지 풀고 싶다? 쉬자고? 그러면 10분 가요, 10.